올해 역시 강한 폭염과 함께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지난해 산불 피해가 컸던 나라를 중심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곳 유럽이 올해만큼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는 심정으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유럽 곳곳에서 대형 산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기온은 계속 오르고 그만큼 산불의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 EU 집행위원회가 올여름 공중 소방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 진화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And in this map, you will see an illustration of the much more substantial rescue fleet that we will have at our disposal this year, pre-positioned across the EU in order to respond very quickly. 6월에서 10월 사이 다가오는 산불 증가 시기에 맞춰 비행기 24대와 헬리콥터 4대를 10개 회원국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산불 진화용 저속 항공기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화염에 수톤의 물을 쏟아부을 수 있어 산불을 진압하는 데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또한 그리스와 프랑스, 포르투갈 등의 450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사전 배치돼 빠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Disasters are occurring with increased frequency and intensity.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wildfires raging in countries in the central and even northern Europe. 산불의 규모와 피해는 매년 더 증가하고 산불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져 산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